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궁창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 얼른 구해주고자 모시고 왔어요. 구해줍시다. 제목 세상에서 제일 제일 자상한데 띠동갑에 빚 2천 있는 남자. 이런 남자와 결혼은 정말 무리인가요? 언제 자상하지만 돈은 없는 남자 결혼해도 될까요? 해보던가. 아직 연애를 하는 중인데 방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 대신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2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친 저보다 위로 띠동갑인데 12살 많죠. 37살. 저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 당시 만났던 전남친한테 데이트 폭력 당하고 또 회사에선 사내 왕따를 당해가지고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게 좀 심각했었어요. 많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학대하고 또 때로는 자해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팍 찍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라 그런지 이 사람에게도 정말 툭하면 오빠 미안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정신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래저래 저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젠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상태가 점점 호전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누구보다 밝게 그러니까 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지요.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저희 남친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저에겐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이죠. 왕따 때문에 회사도 옮기고 또 그런저런 상처들 때문에 맨날 울고 힘들어하던 저였는데 늘 곁에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같은 이 남자를 보면서 생애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적어도 불행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리고 빚이 2천 정도 있고 모아둔 돈 당연히 없죠. 빚이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또한 그래요. 그렇게 딱히 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 2천이라는 빚은 어머님에게 가게를 차려드리다 생긴 빚이고요. 현재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홀어머니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 보거든요. 아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었죠. 그저 제 인생을 구해준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또 같이 있으면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그러는 거야. 더 젊고 돈 많고 성격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다.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아니야 등등등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제 마음만 확고하다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살짝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동네에 오고 같이 있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숙박비만 해도 그래요. 금, 토 이렇게 이틀씩 쓰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방을 좀 알아보게 됐고 보증금 때문에 모아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는데 물론 돈이 없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자기 수중에 딱 100만원 뿐이라는 겁니다. 나이 37에 돈 100만원이 끝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나랑 10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짜리 방을 찾자 이러는데 순간 현실이 와닿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제 온몸을 확 휘감았습니다. 막말로 보증금 200인 곳은요 제가 봤죠. 근데 다들 너무나 낡고 또 진짜 오래된 그런 방들 뿐이에요. 해서 이러다 보니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하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이걸 두고 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만 이런 집에서 살면 그렇다면 나는 집들이도 못하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 참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일단 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침대도 하나 사야 하는데 그 침대 살 돈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암울했어요. 마음 착잡하고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나 싶기도 하고 돈? 그까짓 거 그냥 같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방을 보러 다니면서 자꾸만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되게 잘 맞아요. 무엇보다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다 포용해주는 사람이라 저의 힘든 부분까지 감싸 안아준 그런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생각하는 제가 자꾸만 배신을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현실은 돈 하나 없는 띠동갑 남자친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은 정말 아닌 걸까요? 댓글 1번 이봐요 쓰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상하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자상하기라도 했어야 했던 거예요. 대댓글 아이고 우리 쓰니 뼈 다 개박살 났네 아이고 대댓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능력있고 자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지 능력은 없는데 자상한 사람은 세고 셌어요. 저는 집이 잘 사는 편이라 20대 초반까지 그 즈음까지는 남자 경제력 1도 안 보고 그냥 퍼주는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남자들 진짜 전부 다 하나같이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샘물처럼 솟아나던 돈이 좀 모자라게 되잖아? 그럼 참 다양한 얼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2번 네 말대로 진짜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라면 그 주제에 여자 절대 안 만나지 마. 그런데 지금 꼬라지를 봐라.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어리디 어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폐만 끼치고 있잖아 이 똥멍청이야. 넌 이게 고민거리가 되냐? 어? 잘 들어. 네 남친은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해도 그래. 지금보다는 사는 게 더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착한 척 하는 거야. 3번 아이고 이 어리고 멍청한 아가씨야 도대체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응? 그 꽃같은 나이에 그 남자랑 결혼을 하니 마니 아이고 나이도 돈도 못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37살에 100만원이라니 아이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제발 좀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부모님 마음에 피멍 듭니다. 4번 그래 쓰니도 아씨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도 올린 거겠죠? 댓글 보고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안전이별하세요. 5번 혹시 쓰니 주변에 50대 내지 60대 여성분들 중 가게를 책임지는 분들 있으면 그거 단디 잘 보세요. 남편들 진짜 하나같이 자상하고 그럴 겁니다. 여자 등골 빼먹는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 남자들 능력 있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는 게 어려운 거지 능력은 없는데 자상한 남자는 이 세상에 세고 쎘어. 6번 나이 37에 빚뿐인 남자니까 그래서 자상하기라도 해야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빨리 가봅시다. 쓰니 35살에 그 남자는 47이야. 그 나이에 37이면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다 늙은 중년 아저씨 수발 들고 싶냐고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냐 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 어쩔 거야. 어이구 이 멍청아. 7번 만약 이대로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연락 두절됐다던 그 CM이 있지? 너한테 대접받겠다고 나타난다? 에? 내 알을 걸겠어. 내 말 못 믿겠으면 지옥으로 한번 기어 들어가 보든가.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죠. 돈 없으면 무조건 불행해진다. 맞잖아.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이거 하나만 해도 끝장이야. 아이고 머리야.